아, 다음 영상 뭐 하냐? 벌써 소재 고갈이네. 아, 달고난 커피 어때? 그거 요즘. 그치, 내가 커피를 즐겨 마시진 않지. LA 코로나 상황에 대해 할까?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 다 확인할 텐데, 뭐 여기 동참. 그치, 다 똑같은 거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. 그럼 이건 어때? 그러니까 내 말. 아니. 아, 영화 얘기. 이 영화 한국에서 몇명안 봤어? 리뷰도 몇개 없다니까? 봐봐. 하나, 둘, 셋, 34, 35, 36, 30. 그러도록. 2019년 어느 화창한 금요일 아침, 오랜만에 할게 없어 영화를 보기로 한 본인. 그러나 그날 유난히 볼 영화가 없어 아무거나 보기로 하는데, 유튜브 볼 때마다 망할 광고에서 보이는 내용도 모르는 영화를 택하고, 예전 병맛스멜 좀 나던 영화 느낌 나지만 뭐 좋다, 나쁘지 않겠다 여겨 예매하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데, 그날 밤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. 첫 10분 해 30분 해 영화 후반부 집. 아, 솔직히 미국에선 꽤나 흥행하긴 했는데 한국에선 고점 4만 명. 뭐 독립 영화치곤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공포 영화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근데 이건 작년 가장 정신적으로 미친 영화로 볼 수 있지. 어? 매트릭스나 다른 영화들은 어둡게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는데, 이 미친 것은 밝게 해서 노골적으로 죽는 거 다 보이게 하고, 이상한 점은 더럽게 많고, 야한 점은 별로 야하지도 않고, 메시지는 개뿔. 그냥 어떻게 하면 잔인한 거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을까 상상하다가 만든 거지. 약 팔고 자살하고 죽고 죽이고 욕하고 웃고 지랄하고. 오케이. 완전 정신병자 새끼. 이게 너가 볼땐 예술이냐 이 미친 새끼. 뭐 사실 그리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. 간단히 얘기하면, 가족을 잃은 여자 주인공의 남친과 그의 친구들이랑 광신도 단체 문화생활을 체험하러 가서 막 죽고 죽이고 이리저리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지는 걸 그린 공포 영화입니다. 세세한 내용까지는 영화를 직접 보셔서 아시길 바라고,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이유는 일단 공포 영화를 몰랐다는 것을 제외하고 딱히 내용과는 상관없이 배경이 있는데 웬만한 과정들이 해가 떠 있을 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. 솔직히 이 영화 개씹쓰레기! 라고는 못하죠. 왜 평단이 좋게 평가하는지 알겠고 사람들이 왜 즐겨봤는지 이해됩니다. 새로운 공포의 방안 역시 잘 제시해주었고요. 그냥 난 아직까지 또 보긴 싫더라. 뭐 다른 유튜버들 영상엔 배경, 감독, 촬영 기법, 메시지 등등 좋은 정보들이 많고 유익합니다. 전 그보다 더 잘할 자신도 또 그러할 생각도 없어요. 그냥 뭐 모르고 보는 맛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? 추천하냐고요.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보시고 끝내죠. 저 위에 뭐야? 뭐지? 정지 뭐지? 저 위에 뭐야? 뭐지? 정지 뭐지? 어, 잠깐만.